열 사람만 나겠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연설을 하라 하니까 앞에 분들 쟁쟁하신 분들 오셔서 오늘 사실은 제가 안 나와도 될 뻔했는데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올려주셔서 짧고 아주 확실한 말씀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오세훈 집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정말 아주 좀 힘이 들게 했지만 성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아무도 이제는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따내보지 못하도록 앞으로를 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우파 정당, 진성 우파 우리 공화당, 어떤 이 나라 이 정치인 어떠한 국회의원들도 이제 우리 공화당을 넘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파수꾼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법치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세훈 집 앞에 가서 집회한다니까 많이들 우려를 하셔서 욕 좀 뭐라고 욕을 엄청 할 줄 아셨나 본데 제가 욕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잘했죠. 이제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공화당 구구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공화당은 정말 합리적인 정말 우파 정당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지금 다 만져 터진 당치가 깨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이재명이가 이재명의 민주주의를 민주당은 끝장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당대표들 그 이재명이가 감옥 안 가려고 국회의원이 되고 거기다가 민주당 당대표까지 됐는데 이재명은 감옥을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3월 중반에 반드시 이재명은 가서 꼭 구속을 시켜야 되고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면 그 다음 타자는 이재명이 똑같은 문재인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갖다 이렇게 편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저 범죄자들을 당대표로 앉혀놓은 다만저 터진당이나 이 국민의 역적당은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이번에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집량 가신 언니 오빠들 많이 오셨는데 다시는 집량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만이 이제 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정통 우파고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만이 이제 이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서야 여태껏 6년 동안 7년 동안 짓밟혔던 풀뿌리 정당 이제서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소 대나무처럼 하루에 30자씩 이렇게 성장하는 정말 멋있는 우파 정당 합리적인 정당 우리 공화당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 하나만 가지면 이 대한민국은 바로 똑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투쟁을 하면서 이제 옛날에 대한활동 시절에 정말 서럽고 눈물나게 정말 몸으로 엄청 싸웠는데 이제는 합리적인 정당답게 우리가 지키고 지켜가면서도 충분히 할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정부의 어떤 놈도 또 서울시장 나부르기가 다음에 우리 공화당을 가지고 갔다가 군부정당이라고 떠들고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공화당에 미움을 받고 받는 어떤 정치인도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이 방송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오늘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이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일어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6년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정당 정말 진실된 정당 이 우리 공화당만이 대통령께서 비빌 언덕이 되셔서 반드시 정치에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정당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멋있는 부활을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 이루시고
명예 회복을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 대한민국에 못다했던 당신의 뜻을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월 1일에는 반드시 우리 대통령이 모시고 여기 서울역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대통령님 모시고 이 3.1절 이 행사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공화당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유일보이란 대한민국의 또 유일보라 하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애경사는 누가 다 치르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이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장자입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우리가 종자이고 우리가 장자입니다. 장자는 항상 고달프고 힘들고 하지만 장자의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 동지들이 오늘 아까 오는데 보니까 여태껏 집 나갔던 동지들이 저한테 와갖고 경례 붙이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공화당 통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한번 멋있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